이게 어쨌든 나이키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키를 통해서, 아니면 아디다스니까 아디다스 통해서 기대한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지금 보시면 이뭐그 인솔 이렇게 가운데 홈이 파여 있고, 이 홈이 파 있는 만큼 이 파여 있는 이유는 이 부분에 에어 챔버가 위쪽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위로 솟아 올라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에어를 이제 떠받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, 만약에 에어가 있고 이렇게까지 없으면 이게 전반적으로 높아지겠죠.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 높이만큼 홈을 파놓고 있긴 한데, 또 홈을 만약에 파놓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이중 쿠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축구에서는 적합하지도 않고, 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구조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, 어쨌든 과도한 지금 앞쪽에 쿠셔닝이 있을 수 있고, 그럼으로써 인솔 어떻게 다른 뭐더 좋은 제품 뭐 이런 걸로 개선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좀 아쉽다.